어렵게 한 줄을 기다려서 시청한 괴물 5화. 다들 어떠셨나요? 범인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한주원 앞에서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딜레이를 걸며 시청자들을 농락하던 똥시기 때문에 순간 박정재가 범인인 줄 알고 간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번 5화의 부제가 속다였는데 분명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시청자들이 똥시기에게 속는 것도 고려한 제목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말도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감싸는 게 누구냐 묻던 한주원에게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거의 다 불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마냥 슈퍼 강진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건지 의아했는데 결말에 모든 걸다 설명했습니다. 민정이 실종 당일 똥시기와의 통화를 끊고 그녀가 만났던 사람은 박정재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죠. 한 사람은 민정이 스토커로 추정되는 오지훈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민정이의 아빠 강진무였습니다. 앞서 올려드린 강진무 범인 시나리오 영상에서의 근거들과 이동식이 감싸야 할 사람들의 대상에서 강진무를 말하지 않았다는 점, 딸과 박정재가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한 또한 명의 사람이 강진묵이라는 점에서 추리를 해보자면 강진묵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이에 대해선 총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보통 이런 류의 드라마들이 그렇듯 범인으로 보이는 강진묵은 절대 범인이 아니며 앞으로 또 다른 인물이 범인으로 지목되며 시청자들을 혼란의 메비우스로 이끌 전개. 둘째, 범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대사로 봤을 때 강진묵은 진짜 범인이 맞고 앞으로 드라마가 보여주려는 방향은 강진묵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누구는 시체를, 누구는 손가락을 남겼는지, 즉, 두 주인공이 범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증거를 찾는 것과 더불어 범행 동기와 범인의 심리를 집중 조명하려는 전개. 이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6화 예고편과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조합해보자면, 6화 예고편에 잠깐 등장한 강진묵은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맨홀 뚜껑 혹은 항아리로 보이는 무언가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즉, 이는 그가 단순히 피해자의 가족이 아니라 민정이 실종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복선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범인이라는 복선일 수도 있겠죠. 실제 6화 예고편을 보니 강진묵이 용의선상에 오른 듯합니다. 강진묵에 대한 이야기는 좀더 밝혀지면 하기로 하고 오늘은 박정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번 5화, 드디어 박정재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에도 유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인 줄 알았는데 5화의 부제처럼 시청자들이 완전 속았습니다. 우리 정재는 유학을 간게 아니었죠. 무슨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했는지, 사슴을 죽였다, 사슴이 보인다, 사슴 모습을 한 사람을 죽였다며 환각을 보던 정재는 한주원이 보여준 문서를 참고하면 2001년 1월 15일 충청북도 소재의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유연 방주선 사건 이후 1년,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뇌피셜을 펼쳐보죠. 잠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유연의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20년 전 이유연에게는 교제하던 이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은 박정재가 가장 가능성이 높죠. 사건 당일인 2000년 10월 14일 저녁, 이유연은 박정재의 문자를 받고 밖으로 나간 듯 보입니다. 박정재의 알리바이를 참고하면 이때 그는 동식이와 술을 먹고 헤어진 후 유연이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재의 문자를 받고 집을 나서던 유연이가 갈대밭 근처를 지나가던 무렵 갑자기 괴상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봐도 야심한 시각, 인적 드문 갈대밭에서 사람이 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경우는 90%의 확률로 하나라고 봅니다. 누군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혹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어디론가 가던 중이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애인이었던 이유연을 부른 박정재겠죠. 20년 전 박정재는 이유연보다 먼저 갈대밭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주선 사건의 시체 유기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나 합니다. 즉, 사망한 방주선을 최초 목격한 사람이 바로 박정재이며 이에 비명을 지른 것이죠. 이유연은 그걸 듣고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사건 현장을 벗어나던 범인을 목격, 이에 우발적으로 살해당한 게 아닌가 해요.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고작 하룻밤에 두 가지의 범행이 가능했다는 것도 설명이 되겠죠. 동시에 단독범의 가능성 또한 올라갑니다. 즉, 방주선은 계획살인, 이유연은 우발살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박정재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다음날인 15일 갈대밭에선 방주선이, 똥식이 집에선 유연이의 손가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선 현장에선 똥식이의 피크가 발견되며 똥식이는 범인으로 몰렸죠. 이 또한 뇌피셜을 해보자면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먹었다던 박정재가 똥식이와 헤어지며 똥식이가 두고 갔던 피크를 챙겼는데 방주선 시체를 발견하고 놀라는 과정에서 현장에 떨어진 게 아닐까 합니다. 정리하면 20년 전 박정재는 방주선 시체를
사체를 제일 먼저 목격하고 똥시기가 용의자가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으며 유연히 손가락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모든 게 자기 책임이다. 그간의 정재의 모습을 보면 시체가 발견된 당일 자신이 겪은 일 모두 엄마 도혜연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도혜연의 인물 소개를 보면 알 수 있듯 도혜연에겐 아들이 중요합니다. 만양지역의 큰 부자였던 남편 사망 이후 아들 정재의 명의로 모든 재산이 넘어갔으며 혜원은 이를 지키고자 아들을 이용했던 것이죠. 너는 그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끝까지 동식이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이다. 다른 게 나오기 전에 당장 가서 진술해라. 죄책감이 컸지만 어린 박정재는 엄마의 말을 따랐고 이에 진술했던 겁니다. 그날 저는 동식이랑 술을 마셨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 박정재는 친구를 이용했던 것이며 이번 5화 어머니의 귀한 아들 박정재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정재가 나에게 매달려 있는 거야. 라고 하던 대사의 의미는 똥식이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거나 박정재를 의심하는 중이라는 뜻일 겁니다. 지난 4화 박정재가 똥식이에게 두부 대신 배지미를 건네자 똥식이가 이렇게 말했죠. 너 내가 범인이면 어쩌려고 이러냐? 이 대사에 숨겨진 의미는 너 내가 범인 아닌 거 알고 있지? 또 그날처럼 날 구해줬네. 너 뭐냐? 뭘 알고 있는 거야? 하는 의미에 떠보는 대사였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20년 전 마마보이 박정재는 위증을 하여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죄책감은 남았던 게 아닌가 합니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어릴 적부터 자기 집에서 자주 보았던 사슴을 방주선의 대체물로 생각하고 환각을 보았던 게 아닌가 해요. 이런 아들을 도연은 정신병원으로 보낸 듯하고 이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에게 했던 말 중 하나가 지난 2화에 나왔던 대사가 아닐까 합니다.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태평하게 살라면서요.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도혜원과 박정재가 침묵하고 있던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감추려고 애쓰는 것은 박정재 입장에서는 바로 20년 전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고 도혜원은 남편의 유산과 만양시 재개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양심을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정재가 사슴을 그리는 이유는 20년 전 일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는 행동이 아닐까 합니다. 난 거기 없었다. 동식이랑 술을 먹었다. 내가 본 건 방주선 시체가 아니라 사슴이다. 사슴이 죽은 거다. 하며 스스로 기억을 왜곡하려는 발버둥인 것이죠. 때문에 박정재 스토리에서는 박정재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이 언제가 될지가 가장 중요할 듯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해본 도혜원과 박정재의 스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5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식이 한 조언을 시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20년 전 일을 덮으려는 마을 사람들과 등장인물들, 진실을 위해 20년 전 사건을 돌출하는 이동식.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찍힌 그는 범인의 범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않는 이상 동생의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원칙에 통하지 않는 만양이라는 공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곳에서 20년 전 사건의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외지인 한주원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진짜 나와 함께 이 마을의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원이는 머리는 똑똑한데 아직 햇병아리 형사가 아닌가 합니다. 비밀이 없는 모든 게 오픈된 이 마을에서 큰 판을 준비하는 치밀한 이동식과 달리 너무 성급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사실로만 사건을 바라봅니다. 이번 5화는 그런 한주원에게 이동식이 팩폭을 날린 회차였죠. 박정재의 정신병원, 그거 하나 물어왔다고 나랑 정재가 공범이라고 의기양양이라니,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 알아낸 게 고작 이거야 하던 이동식의 대사는 한주원이 얼마나 미성숙한 형사인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대사였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시청자들에게도 이 사건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봐라, 좀 더 넓게 봐라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집어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여전히 동식이는 주원이를 믿지 못하는 듯한데 앞으로의 스토리에서는 범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한주원이 어떻게 성장해서 동식의 큰 그림을 도와주는지 이 부분이 주로 묘사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집중해서 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